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나간 과거도 다가올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상금의 50%를 이공계를 위한 인재 육성에 사용하는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현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섯 분의 도전자와 함께 그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Round 1. 퀴즈 대한민국 1라운드 먼저 스피드 퀴즈입니다. 도전자들이 나와서 두 문제씩을 풀게 되고 각 문제당 5초의 제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만나보죠.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퀴즈면 퀴즈, 못하는 게 없는 전천후 회사원 김동욱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집에 한 번 화이팅! 네, 아 대단한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뭐 못하시는 게 없으면 별명이 뭐 팔방미인 그런 것이겠어요? 별명은 엽기남 아니면 골프공입니다. 아, 골프공은 왜 골프공입니까? 치면은 팍팍 튄다고. 예. 조금만 이렇게 튕겨주면 날른다고 골프공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 풀 때 누가 옆에서 잡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별로 못 틀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자, 문제 드립니다. 머리카락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굴부를 뭐라고 할까? 아쉽네요. 답은 가마죠. 예,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폐의 앞면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가 적혀있다. 천원권에는 하나가 있는데 만원권에는 몇 개가 있을까? 답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정답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개그계의 안다 박사 김 박사. 오늘은 퀴즈로 승부하겠다. 개그맨 겸 치과의사 김영삼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다 박사 김 박사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퀴즈 대한민국이 갑자기 저 개그 콘서트로 바뀐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글쎄 이제 저 모르는 분도 안 계실 텐데 사실 이런 자리 나오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결심하신 계기는? 아 박사 이미지를 한번 깨보려고 나왔습니다. 아 박사 이미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너무 개그맨인데 너무 네. 치과의사 박사 이미지가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너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한 풀어봄으로써 예. 박사 이미지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자연스럽게 푸는 건 좋은데 성적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 성적이 안 좋았을 때 핑계를 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네. 아, 그래. 정말 머리 좋은 분입니다. 예. 자, 문제 드립니다. 1번 뇌염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곤충은 무엇일까? 바이러스. 답은 모기죠.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흔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것을 푼다고 한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뜻하는 회포입니다. 정답입니다. 100점 얻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이번 출연자는 틈틈이 싸운 박학다식한 실력을 뽐내겠다. 재외동포 재단에 근무하는 지민주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소 부끄러운 듯한 예 지금 좀 긴장되시나 봐요. 아 사실 이 모션을 준비를 안 했는데 네. 모두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아.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러셔가지고 예. 아, 급조를 뭐, 했습니다. 예? 급조했습니다. 아 급조하셨군요. 예. 예. 아 근데 뭐 동작보다 이 목소리로 아주 분위기를 쫙 잡아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솔직히 1라운드만 제대로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1라운드만 통과했으면? 네. 그러면 스피드 퀴즈 잘 맞춰야 됩니다. 자, 네. 문제 드립니다. 바느질 할 때 바늘을 밀어넣기 위해 손가락에 끼는 것을 뭐라고 할까? 답은 골무입니다. 정답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일까? 답은 내리사랑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퀴즈 대한민국 사상 최연소 퀴즈 영웅에 등극하겠다는 백양중학교 1학년 권민기 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취한 자세는 어떤 뜻이 있나요? 지금 취한 자세는요. 네. 축구 선수 라울과 안정환이 이 골을 넣었을 때 하는 세레모니로서 예. 그래서 저도 퀴즈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잘해보겠다는 뜻이 담겨있음과 동시에 네. 예, 라울과 안정환이 둘 다 축구 영웅이기 때문에 저도 퀴즈에서 퀴즈 영웅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야, 정말 당찬 중학생입니다. 그래, 오늘 퀴즈 영웅이 되겠다. 자, 문제 드립니다. 흥부전에서 제비가 은혜를 갚기 위해 흥부에게 물어다 준 것은 무엇일까? 답은 박씨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것의 반찬은 12가지로 정해져 있고 계절에 따라 재료가 바뀐다. 왕과 왕비의 평상시 밥상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수라상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맞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이번 출연자는 곧 태어날 손자에게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비 할머니 양선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희야, 엄마 잘할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언제 할머니 되세요? 다음 달에 됩니다. 8월에요? 네. 예. 아니, 근데 솔직히 할머니 되시기에 너무 젊으신 거 아니십니까? 왜 아니겠어요? 아, 올해 연세가 만으로 45이시라고요? 아, 그거 극비사항이었는데. 아, 예. 아니, 근데 45이면 다른 사람들은 저 늦둥이도 낳는 나이인데. 저도 벌써... 하나 있습니다, 늦둥이도. 예, 올해 몇 살입니까? 11살입니다. 예. 그래요. 저 할머니 되시는 느낌은 어떠세요? 솔직히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예. 뒤통수를 딱 맞은 기분 있죠? 네. 그랬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탤런트 3위자 씨를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더 이뻐요. 아이, 그렇습니다. 예, 예. 자, 퀴즈 실력은 어떠실지 문제 드립니다. 사막에서는 눈앞에 있던 오아시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 빛의 이상 굴절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할까? 답은 신기루입니다. 정답입니다. 벚나무의 열매는 벚지다. 뽕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부를까? 답은 오디입니다. 정답입니다. 200점 얻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100일 된 아기와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선사하고 싶다는 회사원 정용준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가 언제 100일 맞았습니까? 7월 3일입니다. 며칠 안 됐네요. 예. 예, 그래요. 그럼 상금을 타면 전부 아기와 아내에게? 아, 저도 써야죠. 아, 솔직한 분이에요. 예. 자, 문제 드립니다. 한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이 책은 하늘 천 따지로 시작된다. 어떤 책일까? 정답은 천자문입니다. 천자문 정답입니다. 흔히 가창력이 뛰어난 여가수를 디바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오페라에서 주연인 여가수는 뭐라고 부를까? 아, 답은 프리마돈나죠. 100점 얻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이제 여섯 분이 함께 푸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100점 얻으신 분이 세 분 계시고 200점이 세 분 계시는데요. 과연 여섯 분 중에 2라운드에 진출할 네 분은 누가 될지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바라면서 문제 드립니다. 세계적인 골프 대회의 하나인 LPGA 대회에서 L은 무엇의 약자일까? 1. Left 2. Large 3. Ladies 4. League 네, 아, 3번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김영삼 씨가 2번 라지를 고르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표정을 봐서는 조금 믿음이 안 가는 그런 표정인데. 네. 예. 잘 몰랐습니다. 아, 그 본인의 답이 그럼 지금 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무거나 찍었습니다. 예. 저 싫어하는 속담이 있다면서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아니, 아주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인데 왜 싫어합니까? 그대로 속담 써도 되는데요. 예. 그런 거는 뭐 방법을 몰라서 바보같이 산다 이런 속담으로서 예. 살 때 예,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방법을 몰라서 산다? 예. 그러면 이가 없으면 치과로. 예. 치과로? 예. 예. 그 치과에 가면 뭐 어떻게 저 틀리라도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럼 이가 없으면 틀리로? 예. 예, 그래요. 정답 3번입니다. 그렇죠. 여자 골프협회를 뜻하는 LPGA, PGA 앞에 레이디스가 붙은 단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생체 리듬을 측정하는 바이오 리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1. 성별 2. 감정 3. 신체 4.
박지성. 네, 아 이번 문제도 역시 한 분만 답이 다른데 그 주인공이 권민기 군입니다. 3번 신체. 아 오늘 권민기 군의 바이오 리듬은 어떻습니까? 바이오 리듬이요? 네. 긴장됩니다. 긴장된다. 아마 여섯 분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정답 1번입니다. 그렇죠. 성별은 속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렌터카를 빌리려면 승용차의 경우 어느 정도의 운전 경력이 필요할까? 1. 6개월 2. 1년 3. 2년 4.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 네. 아, 이번에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왔습니다. 저 김동욱 씨. 네. 예. 팔방 미인이신데 그 렌터카 빌려 보신 적은 없으시군요. 그 미국에서 빌려 봤습니다. 아, 미국에서? 네. 오. 미국에서 어떤 자격 제한이 있던가요? 면허증만 들고 가면 다 해 주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면허증만 있으면 가능하다. 예. 라고 하셨고 김영삼 씨는 저 1년도 안 되고 6개월이에요. 예. 오늘 잘 모르는 문제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찍었습니다. 네. 아니 저 상당히 이미지가 오늘 무너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예, IQ가 152라고요. 예.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합쳐가지고. 아 검사를 두 번 한 걸 예. 합치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은 76이네요. 아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왜 그 치과 의사만 해도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개그맨을 굳이 하려고 할까 하는 거거든요. 오늘 퀴즈 나온 이유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 하는 거죠. 하고 싶기 때문에 예. 아, 하는 거다. 예. 본인의 어떤 끼 같은 게 그만큼 감출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다고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래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나왔는데 정답 2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실제 존재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1. 봉황 2. 해태 3. 유니콘 4. 알바트로스. 네. 아, 4번이 많이 보이고 아, 지민주 씨 혼자 현재 1등 하고 있는 지민주 씨 혼자 1번 봉황을 고르셨는데 오. 저 방청석에서 웃는 소리도 막 들리고 예 봉황 보셨어요? 예 잠깐 쉬어가요. 아, 야 이런 여유가 네 일단 본인도 지금 답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양선미 씨 네 4번 알바트로스 네 이게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신천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천홍?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날개가 너무 커서 혼자서 날 수 없는 새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아, 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예. 그 평소에 동물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예.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동물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죠. 예. 그래요, 예. 아유, 그 역시 안목이 있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1번과 4번의 대결인데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래요, 잠깐 쉬어가겠다는 지민주 씨를 제외하고 다섯 분이 100점씩을 추가했는데요.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인데 현재까지 점수를 보면 지민주 씨와 양선미 씨가 500점이고요. 정용준 씨, 권민기 군, 김동욱 씨가 400점, 그리고 김영삼 씨가 300점에 예 다소 지금 위태위태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 저도 좀 저 안다 박사의 이미지만 떠올렸을 땐 뜻밖의 성적인데 만약에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면 굉장히 본인한테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상당히.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죠? 저희 병원 직원들하고 왔는데요. 예. 죄송해요. 네. 자, 이제 1라운드 마지막 문제. 여기서 2라운드에 우선 진출할 분이 결정됩니다. 문제 드립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는 호우주의보를 발표한다. 호우주의보는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얼마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표할까? 1. 60mm 2. 80mm 3. 100mm 4. 120mm 네, 2번, 3번, 4번 또 다양하게 갈렸습니다. 아, 권민기 군 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4번으로 나왔나요? 아, 3번으로 나왔어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3번을 눌렀는데 내가 혹시 번호가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저를 보시면서 4번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예. 아, 제가 시선 처리가 잘 안 돼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 예. 아, 김동욱 씨 2번 고르셨고, 김영삼 씨는 3번 고르셨고, 저 3번이 100mm인데, 예.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뉴스에서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어떻게 소생 가능성이 좀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 결정됩니다. 어떻게 될지.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점을 얻은 분이 두 분인 가운데 현재까지 500점을 얻으신 김동욱 씨, 지민주 씨, 양성민 씨 세 분이 2라운드에 우선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과일은 무엇일까? 귀신을 쫓는 것으로 알려진 과일. 권민기 군 빨랐습니다. 답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정답입니다. 아, 정말 창피한데요. 아, 나 어떻게 해요 이제. 나 개혁 콘서트 한턱 쏘기로 했는데 그대로 한턱 쏴야 될 것 같아요. 운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야죠. 좋아. 그래도 아빠는 최선을 다했다. 라운드 2. 퀴즈 대한민국 2라운드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저 권민기 군. 네. 아, 어린 나이인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데 부모님이 참 반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실패하면 가끔씩 흥분을 할 때가 예. 종종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예. 아, 옛날이라고 하면 그 소시적에 네. 어릴 때 아, 네. 철없던 시절엔 그랬군요. 예.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의 대학생하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은 부모님을 설득해서 나오셨군요. 글쎄요. 네,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별명이 교수예요? 네. 예. 똑똑하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 아이들이 예.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길게 한다고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는 길게 하고, 싫어하는 거는요? 싫어하는 것일 때도 최대한 길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양선미 씨. 네. 결혼 24년 경력의 주부신데, 네. 따님만 셋 두셨다고요? 예. 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 큰애 24살이고요. 예. 둘째 20살. 예. 그리고 셋째 딸은 11살입니다. 오. 아니, 둘째하고 셋째 사이에 토울이 상당한데요? 뭐 네. 특별한 이유라도? 아마 그때 남편이 좀 바빴을 거래요. 아, 둘째 셋째 중간에 남편께서 예. 좀 바쁘셔 가지고.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단계별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두 문제를 틀리면 탈락하게 되고 문제를 틀릴 때마다 앞에 있는 신호등의 색깔이 바뀝니다. 자, 과연 3라운드에 진출하는 두 분은 누가 될지. 자, 출연자 여러분들이 한 문제씩 맞힐 때마다 이공계를 위한 발전 기금이 쌓여가는 퀴즈 대한민국. 이제 2라운드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우리나라 단편 소설은 무엇일까? 윤초신의 증손녀, 징검다리, 황순원. 답은 소나기입니다. 소나기 정답입니다. 지민주 씨 문제 드립니다. 네 입자리 이풀은 십자가 모양이라 하여 행운을 나타내며 다섯 입자리 이풀은 깨뜨린 모양이라 하여 불행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 풀은 어떤 풀일까?
답은 클로버입니다. 클로버 정답입니다.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원래 이것은 미국에서 군화의 끈을 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발명된 것이다. 가운데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좌우의 이가 맞물려 닫히거나 열리게 되는데 일종의 잠금 장치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지퍼입니다. 지퍼 정답입니다. 양선미 씨 문제 드립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 몸에 귀를 대고 체내의 소리를 직접 듣는 진료 방식을 시행했다. 여기에서 유래된 의료 기구는 무엇일까? 답은 청진기입니다. 청진기 정답입니다. 이제 2단계 문제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이곳을 근심과 번뇌를 푸는 곳이라 하여 해우소라고 말한다. 여기서 해우소란 어떤 곳일까? 답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정답입니다. 지민주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 라디오나 TV에서 음악이나 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당구에서 공을 치는 막대기의 이름. 답은 큐입니다. 큐 정답입니다.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물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기호는 CAL을 쓴다. 물리학에서 열량의 단위인 이것은 무엇일까? 칼로리입니다. 칼로리 정답입니다. 양선미 씨 문제 드립니다. 보통 권투 경기에서 입 안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야구 선수 이정범도 한때 특수 제작한 이것을 끼고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다. 무엇일까? 답은 마우스피스입니다. 마우스피스 정답입니다. 아, 2단계까지 가볍게 통과하셨는데요. 지민주 씨, 아까 클로버 문제 맞히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행운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행히 그렇게 따라주는 것 같아서 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예. 예. 그 2단계 문제 같은 경우에 네. TV나 라디오에서 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네. 큐. 예. 예. 이건 뭐 방송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이니까 뭐 사실 근데 큐를 받아볼 일이 없어서요. 예. 들어가야지 큐를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럼 그 받아본 적이 없으시면 제가 한번 드리죠, 뭐. 큐. 예. 어떻습니까? 아, 기분 좋습니다. 예. 근데 말문은 막히신 것 같아요. 예. 큐 하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 이제 3단계 다시 김동욱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최근 서울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잇따라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솟은 고층 건물을 한자어로 뭐라고 할까? 답은 마천루입니다. 마천루 정답입니다. 지민주 씨 문제 드립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까? 답은 3%입니다. 3% 아닙니다. 3%면 큰일 나고요. 예, 0.05%입니다. 예. 자, 지민주 씨 앞에 신호등 색깔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이 악기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다. 어떤 타악기일까? 쟁, 쇠, 매구, 꽹세기. 답은 꽹과리입니다. 꽹과리 정답입니다. 양선미 씨 문제 드립니다. 순수한 곱슬머리 유전자를 가진 엄마와 직모 유전자를 가진 아빠가 있다. 이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아들은 어떤 머리일까? 반곱슬머리입니다. 반곱슬머리 예. 아닙니다. 답은 곱슬머리가 맞습니다. 아, 예. 예, 곱슬머리가 우성이기 때문에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양선미 씨도 앞에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셨는데
지금 따님만 셋 두셨잖아요. 네. 혹시 남편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데 이런 점은 좀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 닮았다 그런 거 있으세요? 따님들이? 남편은 몸이 참 튼튼해요. 예, 예. 잔병 치레가 없는데 반하여 저는 병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좀 닮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아이들이 절 닮아서 예. 내내 시원찮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어머니 네. 쪽을 닮았군요. 예. 예, 그래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튼튼하실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좀 몸이 약하신가 봐요. 예, 좀 덜 떨어졌다고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아, 셋째 따님이 열 몇 살이요? 11살입니다. 11살이요? 권민기 군 몇 살이요? 13살입니다. 13살, 2살 차이. 저 막내 사육감으로 어떻습니까? 그거는 예. 당사자 간의 문제라 예.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 어린데도 그냥 둘이 알아서 해라. 예. 예, 그래요. 자, 아, 3단계까지 마친 현재 아, 지민주 씨와 양선미 씨가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4단계 문제 드립니다. 조선 왕조는 초대왕인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일제 강점기를 보냈던 마지막 왕 순종까지 이어지는데 조선시대 왕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 답은 26명입니다. 26명 아닙니다. 답은 27명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앞에 신호등 색깔이 노란색으로 역시 바뀌었습니다. 자, 지민주 씨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일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 넓고 깊게 팬 땅에 물이 괴어 있는 곳. 손이나 발바닥에 굳은 살. 5초 드립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답은 못인데요, 못. 손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굳은 살. 아, 생각이 안 나셨나 봐요. 예, 좀 어렵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민주 씨 열심히 하셨는데 4단계 벽을 넘지 못하고 빨간불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락자가 한 분 생겼는데요. 이제 세 분 중에 두 분이 올라갑니다.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음악의 한 장르인 R&B에서 R은 리듬이다. B는 무엇일까? B는 블루입니다. 다시 한 번요? 블루입니다. 블루 아닙니다. 정확히 블루스죠? 아. 예, 리드맨 블루스죠. 예. 아, 이거는 계셨는데 좀 혼동하신 것 같아요. 권민기 군도 앞에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양선미 씨 문제 드립니다. 이란에 서울로가 있듯이 서울에는 이 거리가 있다. 중동 진출이 한창이던 1977년에 이란의 한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는데 이 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정답입니다. 네, 남아있는 세 분 전부 노란불이 됐습니다. 김동욱 씨, 저 오늘 출연 동기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퀴즈 프로나 아니면 쇼 프로 같은 거 보면 제가 앉아서 뭐 박수를 많이 치고 있는데요. 예. 뭐 오늘 같은 날 나와가지고 제가 박수를 받으면 앞으로도 뭐 다른 일 하는데 자신감도 생기고 향후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전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할 수 있다. 네. 자신감을 생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매니저 같은 데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 그 자신감을 위해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저 부인께서도 전폭적으로 방송 출연을 밀어 주시던가요? 와이프는 절대 반대죠. 아. 아니 왜 남편이 자신감을 가지겠다는데 왜 반대하셨을까요? 좀 너무 나대지 말라고요. 예. 차분하게 있다가 예. 좋은 기회 있으면 남이 밀어주면 나가지 예. 나서가지고 나간다고 뭐라고 예. 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나오시는 분이 부인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 옷을 입으신. 네. 근데 부인께서는 방송 출연을 굉장히 저 꺼려하셨다고요. 얼굴이 저보다 크게 나온다고. 예. 아닙니다. 지금 얼굴이 주먹만하게 나와요.
예, 그래요. 아주 화면이 헐렁해 보이네요,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단계인데요. 세 분이 노란색. 이번 단계에서 최종 진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다시 김동욱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고서에 따르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이것은 24개의 구멍에 있어서 24절기에 따라 반응한다고 한다. 어릴 때는 깨끗한 붉은색을 띠지만 먼지나 그을음이 쌓이면서 차츰 흑갈색으로 변하는데 어떤 신체 기관일까? 답은 허파입니다. 허파 정답입니다. 자,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소설가 김동희는 자신이 쓴 이 소설을 조선글, 조선말로 된 최초의 단편 소설일 것이다 라며 자천했다. 아내와 동생 사이를 오해해 결국 파멸로 치닫는다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서도 작가 중에서 제목을 딴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 배따라기입니다. 배따라기 정답입니다. 양선미 씨 문제 드립니다.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을 상징하는 이 문구는 현재 경원선의 마지막 역인 신탄역과 지금은 운행하지 않는 최북단 종착역이었던 월정역의 표지판에 적혀져 있다. 녹슨 열차와 함께 통일 포스트에 자주 쓰이는 이 문구의 내용은 무엇일까? 답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입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정답입니다. 네. 자, 2라운드 5단계까지 달려왔습니다. 양선미 씨 한 문제 맞힐 때마다 표정이 막 변하는 게 보이세요. 예. 예, 그러실 거예요. 어디까지 달리고 싶으세요? 사실은 여기 출연하는 게 예.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남이 들으면 욕심이라고 하겠지만 네. 저는 꿈은 살아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퀴즈 대한민국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또 어떤 연령대에 계시든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 마지막 6단계가 남았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이번 단계에서 3라운드로 진출할 분이 결정됩니다. 어떻게 될지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발을 물에 담가 씻는다는 뜻으로 세속을 벗어난다는 뜻이다. 보통 옛 선비들이 여름에 더위를 피해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동시에 풍류를 즐기는 것을 이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세족입니다. 세족이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흔히 탁족이라고 하고 세족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으셨나요? 세수 생각하다가 예. 너무 평이한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되어서 그냥 극적으로 예. 예, 6단계 문제 통과하셨습니다. 자, 권민기 군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의 한 교수가 부인의 아름다움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고안한 이론이라고 한다. 세탁기에서 물의 양을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조금 적게, 약간 많게 등과 같이 인식하는 것이 이 이론을 적용한 경우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하다라는 뜻의 이 이론은 무엇일까? 답은 카오스 이론입니다. 카오스 이론 아닙니다. 답은 퍼지 이론입니다. 권민기 군. 정말 열심히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셨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양선미 씨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 이제 양선미 씨 어떻게 되실지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들이 곤룡포와 함께 의식용으로 쓰던 왕관의 하나로 앞면과 뒷면에 구슬을 꿰어 만든 긴 줄이 드리워져 있다. 이것은 임금의 눈과 귀를 막아 가까운 데서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 경계시키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 예모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멸류관입니다. 멸류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계까지 마친 현재 노란불이 남아있는 김동욱 씨와 양선미 씨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뭐 다른 분들도 또 아쉽게 떨어지시고 좀 그래도 뭐 열심히 풀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아쉽고요. 그냥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싶은데. 네. 라운드 3. 대한민국 3라운드 진출자 두 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딸 셋을 둔 주부의 자존심을 걸었다 양선미 씨입니다. 가자! 회사일 만큼 집안일도 잘하겠다 김동욱 씨입니다. 동윤아, 태우야 사랑한다. 화이팅! 네, 3라운드는 각각 5문제씩을 풀어서 많이 맞히는 분이 승리하는 승부차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분이 맞히는 문제 개수에 따라 최종 상금이 결정되는데요. 한 문제 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얼마만큼의 상금이 쌓일지, 그리고 그 상금에 도전하는 최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를 고를 순서를 결정할 OX 퀴즈를 드립니다. 샛별은 화성을 말한다. 양선미 씨 빨랐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샛별은? 금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3라운드 양선미 씨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10개의 제시어 중에 한 가지를 골라주시죠. 백제 고르겠습니다. 백제 역사 문제입니다. 백제 초기 토성 중 가장 큰 규모의 이 토성. 백제 초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이 토성은 축조하는 데 220만 톤의 흙과 445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제 초기 역사를 밝혀줄 귀중한 유적인 이 토성은 지역 개발로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적 11호이며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이 성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풍납토성입니다. 풍납토성 정답입니다. 네, 양선미 씨 1대 0으로 앞서면서 누적 상금 500만 원이 됐습니다. 김동욱 씨가 동점을 만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홍콩 하겠습니다. 홍콩 상식 문제입니다. 홍콩 행정부에서 장려하는 전통 무술 이것. 최근 사스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홍콩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무술을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소림공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술로 부드러우면서도 끊기지 않는 움직임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기공권, 감각권이라는 별칭이 있는 이 무술은 무엇일까? 답은 태극권입니다. 태극권 정답입니다. 네, 1대 1 누적 상금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동욱 씨는 제가 아까 만능 스포츠맨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무술도 좀 하십니까? 초등학교 때 태권도 파란띠 해보고 끝입니다. 파란띠는 웬만하면 다 따던데요.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양선미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땅 하겠습니다. 땅 상식 문제입니다. 아르헨티나, 이것은 는 우리 땅.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주장했다. 이 섬은 19세기 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한 후 자치령으로 삼은 곳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원유 매장 가능성이 큰 대서양 남단의 군도다. 이곳은 어디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습니다. 예. 포클랜드 섬, 포클랜드 군도 들어보셨죠? 예. 예전에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 생각이 좀 뒤늦게 나셨나 봐요.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일단 두 번째 문제는 놓치셨는데 김동욱 씨가 여기서 역전을 하실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생태계 하겠습니다. 생태계 과학 문제입니다. 생태계 무법자 이 동물 이 가 대구 지역 연못 하천 생태계 교란 최근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놓아주거나 종교 행사 때 방생으로 인해 많이 늘어난 이 동물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 동물은 생명력이 강하고 잡식성이어서 2001년 생태계 위협 동물로 지정됐으며 수입 또한 금지됐다.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며 거북의 한 종류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자라입니다. 자라 아닙니다. 자라가 오히려 이 동물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죠. 답은 청거북 또는 붉은 귀 거북입니다. 예, 방생하신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예, 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가지고.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두 분 모두 놓치셨는데 대결 팽팽합니다. 자, 양선미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국물 하겠습니다. 국물, 과학 문제입니다. 동치미 국물에 들어있는 이 성분. 연탄가스에 중독됐을 때 동치미 국물을 마시면 중독 증상이 회복되는 이유는 동치미 국물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 때문이라고 한다. 온천물, 마늘, 생강, 파 등에도 들어있으며 해독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성분은 무엇일까? 답은 유황 하겠습니다. 유황 정답입니다. 네. 웬일이야. 아, 본인도 전혀 확신이 없었군요. 예. 예. 아, 근데 어떻게 유황이라는 답이 떠올랐나요? 온천물에서. 아, 온천물에서. 그 온천에 가보셨군요. 한 두 번 정도. 예. 그래요. 그 동치미 국물에 또 유황이 들어있답니다. 아, 그건 몰랐어요. 예. 겨울에 드시면서도 그건 모르셨죠? 잘 안 먹거든요. 안 드세요? 저는 그 배추김치를 예. 싱겁게 담아서 그 국물을 더 좋아해서 예. 그렇게 담습니다. 어, 만약에 이 문제를 놓쳤으면 평소에 동치미 좀 먹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네, 남편한테 아마 구박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면서 2대1이 됐고요. 다시 앞서 나가시게 됐고 누적 상금 1,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김동욱 씨도 다시 균형을 이룰지 제시어 골라주시죠. 버스 하겠습니다. 버스 시사 문제입니다. 이 단체 이스라엘 버스 테러 일으켜 얼마 전 이 단체 소속의 테러범이 이스라엘에서 버스 폭발 사건을 일으키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헬기를 이용해 보복 공습을 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설립된 반이스라엘 무장 저항 단체인 이 단체는 무엇일까? 답은 PLO입니다. PLO 아닙니다. 답은 하마스죠. 예, 아랍어로 용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마스. PLO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네, 뜻하죠. 예, 아,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2대 1 그리고 누적 상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양선미 씨 제시어 골라주시죠. 여성 하겠습니다. 여성 상식 문제입니다. 여성 이것 금지 국제회의 이집트서 개막. 최근 아랍, 아프리카 28개국 대표들이 이것 금지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비위생적으로 행해지는 이 의식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만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생식기의 일부를 절개하거나 상처를 입히는 아랍과 유대교의 의식인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답은 할례입니다. 할례? 예. 정답입니다. 네. 아, 역시 이 문제도 자신 없었어요. 예.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없는데도 어떻게 정답이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지. 저도 모르죠. 예. 글쎄요. 예. 그게 아마 저 숨겨진 저력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3대 1이 되면서 누적 상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 예, 앞에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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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뭇하시죠?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 돈이 아니라서. 아, 뭐 그렇기는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저 김동욱 씨가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김동욱 씨가 문제를 놓치면 대결이 끝나버립니다. 예, 아, 3라운드 들어 조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번 문제는 잘 맞춰야 됩니다. 제시어 골라주시죠. 남성 하겠습니다. 남성 과학 문제입니다. 남성의 이 염색체, 능력 있는 존재. 최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이 염색체의 자가 치유 능력과 독특한 두뇌 유전자가 있다고 밝혔다. 세포 속 핵 내에 46개의 염색체 중 동일하지 않은 쌍으로 존재하며 남성을 결정하는 이 염색체는 무엇일까? 답은 X염색체입니다. X염색체. 아닙니다. 답은 Y염색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선미 씨가 3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퀴즈 영웅의 칭호와 2천만 원의 상금에 도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홍보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무 허망해 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Y염색체를 헷갈리다니. 아들 하나 더 낳아야겠어요. 파이널 라운드. 4문제 중 3문제만 맞히면 2천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웅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다. 세 딸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 그리고 젊은 예비 할머니 양선미. 자식들과 앞으로 태어날 손자에게 멋진 모습으로 그동안 꿈꿔왔던 퀴즈 영웅에 오르겠다. 4라운드는 출제되는 4문제 중 3문제를 맞춰야 2천만 원의 상금과 퀴즈 영웅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문제 지금 A, B, C 세 가지 세트가 있는데 각 세트의 첫 번째 제시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마녀 하겠습니다. C세트 마녀 상식 문제로 최후의 도전 4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술을 마신 후 쓰린 속을 달래는데 한국의 이 음식이 제격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음식을 가리켜 선지와 내장 그리고 물을 오랜 시간 고아 만들어 마치 마녀가 만들어낸 국물을 연상시킨다고 극찬하기도 했는데 이 음식은 무엇일까? 답은 해장국입니다. 해장국 정답입니다. 네. 아, 4라운드 출발이 좋습니다. 지금 양선미 씨 너무 긴장하셔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제 남은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추시면 2천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예, 저 혹시 2천만 원의 상금을 타게 되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아직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 돈을 손에 쥐면 그때 제가 이메일 날리겠습니다. 예, 꼭 좀 이메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아내가 두고 간 부러진 두 팔과 멍든 발톱과 바람아 내가 있을 뿐
가도 가도 서귀포에는 바다가 없다. 바람아 불어라. 김춘수 시인의 이 시는 일본으로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담뱃갑 은박지를 송곳으로 긁어서 그린 선화로 유명한 이 화가는 누구일까? 답은 이중섭입니다. 이중섭 화백. 정답입니다. 네. 야, 이제 정말 2천만 원의 상금이 손에 잡힐 듯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히면 대망의 퀴즈 영웅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아무도 생각 안 납니다. 아, 저 곧 태어날 예비 손자 혹은 손녀의 얼굴 뭐 아직 보질 않았으니까 떠오르지 않겠지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야, 네 할미가 짱이다! 아, 그래, 정말 지금까지 짱이십니다. 예. 자, 이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지 문제 드립니다. 종교 갈등으로 인한 대표적인 분쟁 지역인 이것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50년 이상 싸우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에 대립하고 있는 이 분쟁 지역은 어디일까? 답은 평범한 주부라고 하기엔 대단한 퀴즈 실력. 과연 그녀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카슈미르 하겠습니다. 카슈미르. 정답입니다.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